진짜 아파 여기. 귀 아파. 폼롤러가 움직이잖아. 아니야, 이 정도로 세게 밟은 아니야, 적 없잖아. 아니야, 저번에 그렇게 밟았거든. 발 뭐야, 봐. 응? 이렇게 세게 밟은 적 없잖아. 아니야. 어, 아니야. 잠깐 나부터 잡아야지. 친구가 이렇게 쉐이크를 타줬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너무 수업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초코맛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맛있으면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인조적인 맛이 좀 덜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쉐이크들 먹으면 되게 인조적인 맛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인조적인 맛이 덜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예요. 지금 사무실에 와 있는데 엄청 편한 게 데스크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요즘에 사무실에서 시간을 즐기는 걸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되게 편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작업하기에도 좋고 이리저리 사람들이랑 미팅하기에도 좋아서 요즘에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차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호두랑 방울토마토를 중간중간에 먹어주려고 싸다녀요. 제가 최근에 5G로 바꿨어요, 핸드폰을. 계속 삼성 거만 쓰다가 LG 걸로 이제 바꿨는데 이게 더블 스크린, 그 이름이 있던데 아무튼 이 스크린 하나 더 해가지고 쓰는 그런 거라서 앞으로 용이하게 일을 할 때 제가 멀티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조금 있다가 머리를 이렇게 펴버릴 거예요. 이렇게 쫙 펼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바쁘고 뭐 운동 다시 좀 시작하고 이러니까 살이 빨리 엄청 많이 빠지네요. 지금 거의 3kg 정도가 살이 빠져가지고
뭐 원래 빼고 싶었던 몸무게였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막 왜 이렇게 말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말을 밥 먹듯이 듣고 살았었는데 독일에 가서 이제 빵을 너무 이제 주식으로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 있었을 때도 그 채식 위주로 할 때는 확실히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빵 많이 먹고 제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초콜릿, 치즈 이런 거 저한테는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거든요. 다 동그랗게 생긴 것 같아. 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 운동 많이 되게 격하게 하면 목소리 쉬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연주, 발표가 있다 그런 때는 운동을 절대 빡신 걸 하면은 안 돼요.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이 좀 쉬어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조심해 줘야 돼요. 저도 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을 해가지고 지금 목이 많이 피곤해져 버렸어요. 힘이 아무래도 코어에 집중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무게 이상을 막 드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무튼 힘을 좀 많이 쓰면은 목이 금세 피곤해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갑자기 피곤해하다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게 됐어요. 뭘 뭐? 불러줄게. 월요일날 4시 잡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3시 3시? 응, 금요일 없어. 그녀의 손가락. 진짜 길다. 이거 왜 이렇게 기냐? 이거 봐. 근데 맛있다. 맛있어? 약간 이거 재배하는 것 같지 않아? 우와, 엄청 뜨거울 텐데 조심하면서 먹어. 되어지고 있네. 그렇지. 조심해. 너무 오면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양계 잡아줄까? 금이다 금. 맛있어? 촉감이 얼마나 달라졌나 볼까? 무스가 많이 들어갔지. 저거는 좀 더 꾸덕했잖아. 그냥 올 무스인 것 같은데. 저거는 약간 빵도 섞여 있었잖아.
신나서 노래 부르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건 좀 충격이었어. 나는 이것까지는 쓸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를 쓰더라. 왜냐면 그게 좋아. 그냥 비누보다 좋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써본 적 안 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모자르네. 역시 무달이라고? 아니 내 딸이 알바 여기서 찍어서 크게 나오는 거지. 찍는다? 안 찍는다가 아니라 깎는다? 위로 올려야 된다? 간다. 아 저번에 내 무릎 썰었던 기억이 있어서 부드럽다 이것도. 진짜? 응. 질렌트랑 비슷한데? 이게 좀 부드러워. 무서워. 썰까봐. 오늘은 천천히 하잖아. 그때 진짜 내가 빨리 샤샥 밀어줬잖아. 아 그래도 무서워. 내 무릎 스테이크 된 줄 알았어. 한번 닦고 한 번씩 이렇게 끼인 컵을 빼줘야지. 잘 깎여 또. 아, 그거 하다가 손 비인 적 있었고 날 개수대로 손이 쫙 비었어. 이것도 칼인데 조심해야지. 우와 너무 우와 부드러워? 너무 세게 누른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 그래? 나는 좀 뭐든지 강하고 빠르고. 근데 또 섬세할 때 섬세한데 왜 이때 털을 잘 봐. 털 하나씩 어? 가끔씩 봐. 남아 있거든. 어. 진짜 완전 이거 특급 서비스 아니야? 그치? 응. 친구 중에서 이렇게 깎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치. 아주 좋다. 그리고 난 머리도 서로 뒤에 밀어주고. 어, 머리가 짧아가지고. 머리 뒤에 커트머리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잘라주면 깔끔하게 잘 잘리는데. 그치? 좋네. 자극이 거의 없어. 자극이 없어? 응. 근데 면도기도 쓰고 나면 화학연합된다. 어,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들이 거의 쓰는 면도기는 대부분 좋으니까. 그리고 아무튼 좋은 거 써본 사람만 좋은 거 쓴다니까. 면도기도 싸구려 쓰면 잘 안 깎여. 남자들도 사회 초년생들도 남자들이 이제 돈 생기고 나서 빨리 바꾸는 게 좋은 면도기라는 얘기도 있어. 정성을 다해서. 아 좋다 좋다. 애완견을 목욕시키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게 좋아. 회전율 좋은 거 있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를 써야 돼. 이거 선물이야. 뭔데 이거? 너무 안으로 갖고 와지 말고. 이거 뭐야? 뚜껑이 이상하게 생겼어. 핸드크림이야? 어. 내 손에도 해봐. 생크림 같다. 응. 이거 친구한테 생크림 데코레이션으로 해주자. 매기자.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발렌스 로즈 머스크.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아니, 장난친다면 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향수 느낌 나, 이거. 향수 같아. 그러네,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르고 나서 손의 냄새가 약간 향수 같은 냄새야. 그러네, 잔향이 훨씬 좋다, 이거. 고맙습니다. 이제 핸드크림 다 써서 필요했어. 진짜? 응. 가자. Thank you so much!